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R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자댕 내부 커피인 웰드레스드입니다. 자댕 6종의 캡슐 커피 중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제외하고 5종을 다루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커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댕 커피에 대해서 평가가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댕 커피는 분명히 여태까지 업력을 가지고 온 회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캡슐 구매는 끝까지 보고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구매하세요. 저도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슐 설명 드릴게요. 레브 캡슐 웰 드레스드는 잘 갖춰진 맛의 절묘한 균형의 캡슐입니다. 밀크 초콜릿의 달콤한 풍미와 산뜻한 오렌지 향의 세련된 밸런스를 담았다고 합니다. 강도는 5이고요. 원두는 콜롬비아산 40%, 과테말라산 30%, 에티오피아산 20%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블렌딩 캡슐 중에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커피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커피 회사를 평가할 때 주의 깊게 보는 설명 중에 하나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된 커피 맛, 이런 밸런스 설명이 되어 있는 맛을 봤을 때 그 회사의 커피 맛이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커피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밸런스라는 말은요. 자, 그러면 이제 맛을 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레브 캡슐 중에 에스프레소로 내린 향이 괜찮았습니다. 이전에 앞에까지 했었던 모든 에스프레소의 향은 과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약간 코를 살짝 건드리긴 하는데요. 뭐 특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수한 그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빠르게 마셔보도록 하죠.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지금 조금 과장되어 있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느끼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밀크 초콜릿까지는 인정. 그런데 오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강도도 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원브리즈보다는 조금 더 센 느낌이 있습니다. 바디감이 센 건 아니에요. 단맛, 쓴맛, 신맛 그래도 좀 잡혀 있습니다. 신맛은 조금 있는데 뭐 센 건 아닙니다. 아쉬운 대로 있기는 합니다. 아쉽네요. 균형감이라고 하기에는 아쉽습니다. 밸런스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밸런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내리면서도 향이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레브는 확실히 레시피대로 내릴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면 향이 금방 날아가긴 해요. 내릴 때 확 들어왔는데 맡아보면 아쉽습니다. 여전히 연하게 커피향이 느껴지고요. 특징이 잡히진 않습니다. 지금이 레브 네 번째 캡슐인데 네 번째까지 똑같아요. 지금 이제부터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손실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 그래도 떨어지긴 했는데 손실률은 그래도 잘 버텼고요. 단맛, 쓴맛, 신맛도 많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손실률 없이 그래도 잘 버티다 보니까 먹을만해요. 균형감 부분에서도 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마셨을 때 어느 때 먹었을 때는 완전히 균형감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잘 못 느꼈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 때 먹었을 때는 좀 괜찮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할 때마다 영 느낌을 못 잡았는데 네, 다시 한번 먹어봤을 때 오늘 지금 이 먹어봤을 때는 다시 한번 느껴봤어도 먹을만하다. 균형감은 비교적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최종의 느낌은 먹을만하다. 레브 커피가 전반적으로 강도가 전혀 세지 않아요. 입안에서 되게 자극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강도가 뭐 바디감이 강하거나 그런 커피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에스프레소로 마셨을 때 오히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는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확실히 좀 호불호의 문제긴 한데 저는 에스프레소로 마셨을 때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먹기 편했던 것 같아요. 전 조금 더 강하게 먹는 것들. 레브커피 마셨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조금 저한테는 좀 더 강했으면 했는데 그걸 에스프레소로 느꼈을 때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먹는 게 차라리 좀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다시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균형감이라고 하는 건 모든 회사들이 꼭 다 출시하는 부분의 커피들이 있습니다. 균형감 모든 회사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회사가 균형감 있는 출시한 커피들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이게 이럴 정도로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살짝 퀘스천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균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입맛에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균형감이 아니라서 추천을 못하는 것이지 이런 종류의 맛에 균형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 사 먹겠다는 거지 호불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하고 네 번째 캡슐인 레브 웰 드레스드 캡슐을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커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